쉴 틈 없이 이어지는 도전 메뉴. 이번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. 유재인 씨의 단골집이기도 한 매운맛으로 정평이 난 짬뽕집. 곳곳에 경고 문구가 엄청난 매운맛을 두렵게 하는데요. 평범해 보이는 국물 색깔,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게 매운 건가요? 우리나라 청양고추, 베트남 땡초, 중국 일초, 인도 땡초. 여기서 이제 가장 매운 게 인도 땡초라고, 그게 우리나라 청양고추로 따지면 한 100배 정도 나오거든요. 세계 각종 매운 고추들을 우려 만든 기절짬뽕. 자. 유진 씨는 정기적으로 꼭 먹어줘야 하는 음식이라는데요. 서서히 얼얼해져 오는 혀의 감각. 영진 씨 이번엔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. 속도를 내서 우격다짐으로 면을 흡입하는데요. 지켜보던 사장님, 안쓰러운 듯 한마디 건넵니다. 힘드시면 그만 드세요. 장희빈이 사약 안 먹고 이거 먹었어야 돼. 고마워요. 아이스크림 막 양치하고 아, 좀 쉬었다 갑시다. 그러다가 어차피 먹을 거니까. 에? 촬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끊었다 갑시다.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유제품의 의지에 매운맛을 견뎌내는 영진씨. 후천적으로 매운 걸 잘 먹게 되는 일은 아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. 입술에 직접 닿으면 너무 쓰라려서 컵 받침까지 만들어 국물을 먹어야 하는 짬뽕. 자, 우리 그 이용돈 PD님 여기 조사해보세요. 이 가게 문제 있습니다. 네, 주세요. 국물까지 다 먹는 이른바 완뽕자가 하루에 한 명 나오기 힘들 정도로 매운 짬뽕. 아, 쓰다 써 이제. 영진 씨 이제 완뽕까지 한 컵 남은 상황. 우리 학생들 안녕. 그래, 커피 한잔 하면서. 커피 한잔 하나? 아니요, 아니.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도 올라갈 거 없네. 아니요, 아니요. 아우, 잠깐 갖고 있어봐요.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 먹고 바로 먹어. 쓰린 속을 달래주는 약까지 먹는 영진 씨. 의지력은 매운맛 종결자입니다. 갑시다. 도전. 제발 좀 가세요. 아이고,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. 출연자 연예인입니다. 저도 나름. 자, 치얼스. 아가씨들 치얼스. 두 시간의 마라톤 끝. 드디어 완뽕에 성공했습니다. 어, 성공, 성공, 성공. 저녁 먹으러 눈물 콧물로 얼룩진 도전기 이제 막판을 향해 갑니다.